안녕하세요. 달카오스입니다. 자, 요거는요, 천황매라는 건데요. 아이고, 요렇게 잎이, 자그마하게 요렇게 있어요. 근데 꽃은 보시게 되면 요렇게 피어요. 꽃이 요거는 요렇게 해놓은 게커 보이죠? 굉장히 작아요. 엄청 작아요. 꽃이 지금 요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요런 게 꽃이에요. 자, 요렇게요. 처음처럼 야생화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요것도 구매하신 분이 좀 많으신가 봐요. 요거 제 기억으로는 12,000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름표가 안 왔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그 구독자님께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거 하고 또 제가 다른 아이하고 야생토하고 이렇게 많이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챙겨주셨어요. 나무 위에 이렇게 잔잔하게 피는 꽃이에요. 아주 뭐 피면은 너무 잔잔해가지고 거의 뭐 존재감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꽃이에요.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매화 중에 천황매잖아요, 이름이. 매화 중에 가장 제일 작은 꽃이라고 돼 있어요. 매화 중에 가장 작은 꽃. 미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꽃이. 나무가 미니종이 아니라 꽃이 제일 작다고 보시면 되고요. 루링기아. 요렇게라도 부릅니다. 루링기아. 이게요. 호주, 원산지가 호주래요, 호주에. 호주에서는 이게 야생화랍니다. 아우까라고 해요. 꽃이 지면은 열매도 요게, 저기, 맺힌다고 해요. 자, 요것이요. 반양지, 아주 햇살이 강한 데보다 반양지에서 잘 자란대요, 요게. 반양지에서 통풍 잘 되게 해서 키우면 잘 자란다고 하고요. 물주기는 겉흙이 마르면 듬뿍듬뿍 주면 된대요. 아니면은 겉흙이 조금 말라갖고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그럼 흙이 조금 더 말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듬뿍듬뿍 이렇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저거는 18도에서 28도래요. 그리고 15도에서 28도가 제일 잘 자라는데 서늘하게 여름에도 서늘하게 키워야 되는데요. 햇볕에 키우지 말고 그늘에서 시원하게 또 평상시에도 서늘하게 키우면 잘 된대요. 월동은 불가입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되고요. 개화는 4월에서 5월에 되는데요. 베란다에서 조금 따뜻하게 키우시면 1월, 2월 중에도 이게 핀다고 합니다요. 이렇게요. 지금 꽃몽우리가 이렇게 생성이 돼가지고요. 꽃몽우리는 11월 달부터 이렇게 12월에 형성이 된대요. 이렇게 형성이 돼서 따뜻하면 개화가 빠르면 1월 말쯤에도 이게 핀다고 합니다. 이 개화가요. 보기보다는 이게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해요. 보통 피면은 뭐한달 정도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번식은 요그 열매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 씨앗으로도 되고 삽목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삽목이요. 여름이나 뭐 이런 때 가을이나 이럴 때 되는 게 아니라 꽃이 지고 나면 바로 이렇게 삽목을 하면 여기 삽목이 잘 된답니다요. 그리고 1월경에 있죠. 겨울에. 겨울에도 이게 삽목이 잘 된대요. 이게 꽃망울이가 안 오면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면 이게 삽목이 이렇게 오히려 겨울에 또잘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흙은 배수 잘 되게 해가지고요. 가습이 되지 않도록 마사 함량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요거를 그 해주는 게 좋대요. 그리고 습도가 좀 많은 걸 싫어한대요. 얘는 약간 습도가 중간 정도 요렇게 맞춰주는 그런 환경을 좋아한대요. 배수 잘 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지치기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아담하게 이렇게 잘라주면 된다고 합니다요. 자, 해가지고 토대로 해서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흙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흙을 제가 요렇게 준비를 했어요. 토동이 흙 50%, 그다음에 요거 처음처럼 야생토 50% 요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요거 계피가루 항상 넣는 걸 요렇게 해서 한번 비벼 볼게요. 자, 50대 50으로 섞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또 자, 배수가 잘 되는 거는 뭐 완전히 그냥 저기죠. 자, 이렇게 해갖고 섞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게 두 개 섞으니까 아주 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줄 건데요. 분해서 한번 뽑아 볼게요. 요 화분에다 좀 심을 거예요. 화분이 조금 작은 듯해요. 그런데 올해는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키워보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옮겨 볼게요. 흙이 지금 있는 흙이요, 굉장히 좋아요. 이게 자 해서 위에 살짝 걷어내고요. 이게 흙이 용토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바닥처럼 이렇게 생겨서 왔죠. 그래가지고 많이 털지 않고 그냥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털 때 안에 흙도 한번 잠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안에 흙이 분갈이를 이렇게 해서 나와서 또 나쁠 수도 있거든요. 안에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대로 해서 넣어도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긴 뿌리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천상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 긴 뿌리. 자, 요거 긴 뿌리만 자르고 요거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긴 뿌리. 자, 기존 흙이 좋기 때문에 자, 요거는 한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새 흙 이렇게 비빈 걸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자, 요만큼 넣었어요. 요렇게 넣고요. 화분이 조금 큰 걸로 해주셔도 돼요. 제가 화분이 너무 작아요, 지금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약간 좀 그 죽은 가지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잘랐어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한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분재 형식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나가듯이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앞인데, 자, 수영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줘 볼게요. 바깥에 조금 눌러주세요. 저기 그 바깥에 뿌리가 없는 부분 있죠? 그쪽으로는 약간 이렇게 살짝 다지듯이 이렇게 다져가지고 해주시고요. 자, 다 됐어요. 벌써 뭐 간단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분갈이 이렇게 됐어요. 끝났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수영이 한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분갈이가 됐어요. 앞에서 보면 또 요런 식이고요. 옆에서로 보면 요렇게 됐습니다. 그런대로 또 화분에 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건 또 뭐냐면 미르 몰약이에요. 물을 제가 줬거든요. 주고 올라왔어요. 물 한 5번 이상 많이 주세요. 흙이 밀착이 잘 되도록요. 자, 요렇게 주고요. 또 요즘에 이제 요거 인트라를 제가 요렇게 쓰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 살짝 조금만 자 밑으로 흐르면 또 아까우니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 흐를덩 말덩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자, 인트라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 가지 다 활력제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분갈이 하고서 이렇게 작물이 크는데 도움이 주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똑같은 양으로 혼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갖고 미르 몰약하고 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분갈이해서 스트레스 해소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자, 요번에 이제 저도 요걸 갖고 왔어요. 파이코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두 개 다 혼합을 해서 이렇게 쓰면 분갈이 하고 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활짝하고 뿌리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답니다요. 그리고 키우다가요 이렇게 잘 안 자라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거한테도 주셔도 돼요. 아이들이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비료 같은 거는 약해를 입는데 이런 건 전혀 천연에서 추출한 거라 약해가 전혀 없다고 해요. 꽃망울이 이렇게 형성이 되네요. 분갈이 하고서는요 햇볕에
흙을 다 털지 않았잖아요. 다 털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배치하는데 뭐 햇볕이 한 2시간, 1시간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에 바로 놓으셔도 될 거예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뿌리를 자르긴 했어요. 제가 자르긴 했지만 흙을 다 털지 않았잖아요.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요. 너무 춥지 않게 관리하시면 돼요. 한 5도 이상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천황매 키우기 한번 알아봤습니다. 분갈이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되게 고맙습니다.